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당일인 지난 12일, 경기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의 산자락에 군 병력이 매서운 눈으로 이곳저곳을 정찰합니다. 눈으로만 살피지 않고 망원경을 이용해 보다 촘촘하게 살피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 대테러 안전활동지원사령부 안에선 경계 임무를 맡은 병력들이 경기장 주변 지도를 놓고 작전을 구상합니다. 수구경기장 있으면 수구경기장 외곽 도로 선상에 교차로 있지. 교차로에 네. 이쪽 교차로에 1조가 들어가고. 이어 곧바로 출동에 나섭니다. 경기장 주변 건물 옥상엔 사복차림의 장병들이 역시 쉴 새 없는 주변 경비에 나섰고 개막식에 앞서 실전처럼 가상 대응 훈련도 합니다. 현재 수구경기장 150m 상공 위에 비확인 비행 물체가 떠있다고 알림. 우리 군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장소 곳곳에서 물샐 틈 없는 작전을 펼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병력들은 개막식 예행 연습 때 기수단 역할을 맡아 대회 지원까지 하는 등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장병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도 상당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0일 육군 31사단 전력을 중심으로 특수전사령부, 국군화생방사령부 등 여러 부대가 한데 뭉쳐 대테러 안전활동지원사령부를 구성하고 임무 수행에 한창입니다. 경기장과 지원시설 외곽에선 정찰활동을 광주광역시는 물론 경기장이 설치된 전남 여수시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탐지를 비롯해 폭발물 탐지 활동 등 테러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우리 군이 국제 스포츠 축제에 안보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군의 병력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연 인원 2만 명에 이릅니다. 역대 최다 참가국이 모인 성대한 대회로 치러지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활동 지원에 온 힘을 실어야 하는 사명감도 상당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테러 안전활동 지원을 수행하여 선수와 관람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대회 기간 중 24시간 전담 상황실을 꾸리면서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작전 전력을 투입해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육군 2기가별단이 지난 12일 파주시와 함께하는 청년드림, 국군드림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 인재를 지역사회와 함께 육성한다는 취지인데요. 노푸름 하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2기가별단을 대표하는 K1A2 전차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연병장을 가로지릅니다. 장갑차와 자주포 등 부대의 다양한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와 빠른 기동력과 위력을 선보이자 관중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평소 군